또 울트라 파인 파티클 자체가 실험적으로 아밀로이드 단백의 축적을 아주 항진시키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그런 병들의 발병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뇌의 어떤 정상적인 뇌 호르몬 분비가 저하가 됩니다. 장애를 받게 되고, 특히 세로토닌 분비가 낮아질 수가 있고요. 이랬을 때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학계에 거의 지금 정설로 이제 이미 굳혀가고 있어요. 인체 대부분에 퍼지기 쉽고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될수 있는 초미세먼지. 그 정체는 무엇일까?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나뉩니다. PM10은 폐의 섬유를 통해 대부분 걸러지지만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 사이즈인 초미세먼지는 거의 몸속에 남습니다. 전자현미경을 3,000 배율로 확대해서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입자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요 스케일 바가 5 마이크로미터니까 요 정도면 뭐한 1마이크로미터 미만이고 요것도 한 1, 2마이크로쯤 되겠죠. 요 정도가 아마 PM 2.5 사이즈인 것 같은데요. 여기 그런데 이 PM 2.5 입자는 한 가지 물질이 아닙니다. 2.5보다 작은 크기의 다른 성분들, 특히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성분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PM 2.5, 즉 초미세먼지를 흡입하고 방사능 검사를 했을 때 몸속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폐에 흡입된 초미세먼지는 1시간이 못돼 간과 방광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혈관을 타고 뇌로도 전달됩니다. 이렇게 흡수가 빠른 PM 2.5는 강한 독성으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 분진 속에 유해한 물질들이 다 흡착돼 있고 그게 이제 일종의 코팅된 상태에서서 폐 깊숙이 발암 물질을 전달하면 그러면 그게 이제 DNA 손상이라든가 또 발암 과정에 이제 결합하게 돼서 결국에서는 이제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스모그엔 황사에 비해서 초미세먼지, 즉 PM 2.5가 3배나 많습니다. 황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부분의 이제 성분이 50% 이상이 모래 성분이죠. 최근 중국에서 나오는 스모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독성 화학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뭐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편서풍이 잦아지면서 오염물질의 유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서울의 한 측정소입니다. 미국 대기환경기술로 측정한 중국 현지의 PM 2.5 농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대충 칭다오네요. 칭다오. 네, 칭다오네요. 산둥반도 칭다오에 있는 측정만이에요. AQI 470이면 농도는 454네요. PM 2.5로. 엄청 많이 나. 50보다 지금 아홉 배. 뭐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농도죠. 일일 평균치가 아니라 시간당 기록이라 해도 중국 전역의 PM 2.5 농도는 대부분 수백 마이크로그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얼마만큼의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을까? 이렇게 빨간색 계통으로 나타나는 것이 공기가 안 좋은, 그러니까 PM 2.5 농도가 한국으로 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바람을 타라서 이제 한국 쪽으로 이동되는. 네. 그래서 지금 산동반도 앞쪽으로 해가지고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시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PM 2.5의 농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역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서울을 이제 시작점으로 한 건데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고도에 따라서 농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500m에서는 좀 위치가 그 내륙 쪽에서 이동이 됐고, 그다음에 1,500m는 약간 그 상하이 부근에서, 그다음에 네 500m에 있는 공기는 뭐 산동반도 부근에서 이동이 됐다라고 저희가 추적을 합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최고 농도가 기준치인 100